첫 캠 지대에서. 아, 짜다, 마늘 싸다. 아유, 싸네, 진짜 싸네, 마늘. 예. 직접 내 손으로 쥐서, 캐서 다 하는 거니까, 거림도 내가 싹 다 피고. 예, 여기 마늘은요, 이 서계양지대에서 재배된 단양 6종 마늘입니다. 이 맵고 단단해서 저장성이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노회사의 발길을 붙잡은 구경시장 별미, 찜통에서 갓 쪄낸 만두입니다. 아우, 이 김 나오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후입니다. 예. 아, 참 좋아합니다. 그럼요, 이 만두는요, 뜨거울 때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요. 아우, 호흡 불면서. 꽉 찼네요, 어떻게 봐도. 김치만두인데, 매콤한 게, 어쩜 그렇고, 또 만두피가 이렇게 입안에 그냥 탁탁 달라붙어요. 김치를 우리가 직접 담아서 숙성시켜서 쓰는 거예요. 사서 쓰지 않고. 좋은 재료는 물론, 만두 빚는 기술도 제대로 숙성됐어요. 아유, 큰놀림 보십시오. 그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만두가 꼭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죠. 와. 요 기술이 상당하시는데 몇 년 하셨어요? 네, 20년 했습니다. 20년? 네. 자, 노여사대 다리대 만두 믿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왜 해주실까요, 저 다리대? 전주 보경영 20년 차, 노여사 만두 보경영 20년 차, 다리대 대결 박빙의 승부를 기대해 보십시오. 에휴. 노여사표 만두랑 같이 있으니까 비교되네요. 왜 확실히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양을. 예? 한 20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네요. 20년 내공으로 빚은 맛있는 만두였습니다. 그 죄다 말라 비틀어지게 말려놨어. 아, 이름이 산 뽕순이가 뭐야, 뽕순이가. 아유, 웃어. 자, 이곳에서는요, 각종 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산품 매장을 내가지고요, 관광객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좋은 물건, 단양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단양에서 오, 나오는 네. 국내산만 쓴다, 네. 이거지, 100%. 단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품질도 믿을 수 있고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이 지역이 아주 깨끗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오랜만에 장터 구경 나온 손님들 부족하지요. 근데 여기다 죄다 모여 계셨어요. 바로 이 옷의 가래떡 때문인데요. 아유, 예뻐라. 그죠? 네. 아우, 길쭉길쭉하고요. 아유, 쫀득쫀득하니 또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니까. 개나리보다 더 고운 색을 내는 노란 떡. 단호박을 넣어서 만든 가래떡입니다. 자, 보세요. 쭉쭉 잘도 늘어나죠? 이 떡은 꼭 치즈 같은 떡이에요. 치즈 같은 떡. 너무 야들야들하고 입안에 들어가면 쫀득쫀득하고 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재미있는 전통시장. 아유, 단양의 구경시장 구경 한번 잘했네. 사람 사는 즐거움과 푸근한 정이 가득한 단양 구경시장으로 얼른 놀러오세요. 네, 구경시장 가서 장보고 나서 근처에 단양 팔경 있으면 관광도 하고요. 그냥 주말 나들이 코스로 정말 딱이겠네요. 그럼요.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해보시고 말이에요. 네. 너무 판타스틱했거든요. 자, 5월부터는요. 이 매주 토요일 날에 각종 이벤트와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단양시장, 구경시장, 얼른 구경하십시오. 네. 네, 이제부터 또 최고를 뽑는 장면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김종아 씨입니다. 네. 네. 단양의 자존심을 건 최고를 찾아라 후보들의 열띤 경합, 정말 진검승부가 펼쳐지는데요. 과연 누가 승자가 됐을까요? 기대가 되시죠? 보십시오. 네. 단양 구경시장 최고! 최고! 예! 물거리가 많은 자랑거리가 더 많은 단양 구경시장의 최고를 찾아라.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지금 바로 달려.